네, 오늘 뭐 우주항공 쪽 움직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아주셨어요. 자,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? 예, 그나마 이제 오늘 뭐 테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저도 그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. 어떤 뭐 개별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만 테마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빨간불을 켜고 한국항공우주가 보합권 정도 와 있는 상황이죠. 예.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방산주들이 오늘 상대적인 강세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이데일리에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뭐 거론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. 맞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시장 방어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쪽들은 QT랑 상관없고 금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더군다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뭐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기 전부터 우리가 무기 수출 세계 5위까지 전임 대통령이 끌어놨기 때문에 이런 무기 수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한번 뚫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뚫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 호환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피하자라는 심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 영향 안 받는 쪽으로 오늘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분석이신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3.7%대 상승력을 가져갑니다. 뭐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3거래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좀 지금 시점 매수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것을 뭐 당장 오늘 사서 내일 네. 수익을 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주식이에요.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중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질문을 받는데 이 가격에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. 근데 제가 얘기한 뒤로 두 배가 올랐고 저는 이게 추세가 훼손 안 됐기 때문에 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이것을 한국항공우주를 못 사시게 됐다면 오히려 이쪽을 거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자들이 그렇죠. 밑에 있을 때는 반신반의하다가 오르면 확신이 드는데 예. 올라서 못 사겠다.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100% 핑계 이외에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포트폴리오 차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담으신다라면 포트폴리오 차원 좀 길게 보면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이렇게 위아래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나쁘지 않다. 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